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상의 양식 제24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지상의 양식 제가 이거 진행하는 이 고전일기 이것만 잘 들으셔도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교양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작해보죠. 그리하여 그날 밤 우리는 모두 한 사람씩 발라드 형식으로 노래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노래가 또 나옵니다. 발라드가 나와요. 네. 여러분, 저기 앙드레지드의 이 지상의 양식이라는 책은요, 뭐 편지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래, 시 이런 것의 모음집 같기도 하고 잠언집 같기도 하고 성격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서요. 예. 굉장히 다채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제목은 발라드. 일단 멜리베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한 발라드는요. 분 연인들의 발라드. 이게 제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슐레이카요. 여기서 슐레이카는요, 이 주석에 보면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유혹하려다가 실패한 인물. 그렇죠? 예. 그리고 그녀는 동시에 하피즈의 신비적인 연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좀 약간 요염한 그런 여성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술 따르는 사람이 내게 부어주는 술을 내 그대를 위하여 그만 마셨다. 그래서 술 따르는 사람은 누구냐? 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근데 이거 괴테가 쓴 책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그런 인물이라고 하네요. 예. 여러 가지 지금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들이 나오고 있죠. 보아부디리어, 그라나다에서 내 그대를 위하여 제네랄리페 궁의 협죽도에 물을 주었다. 여러분, 그라나다라고 스페인에 있는, 그쵸? 스페인 남쪽이죠? 그쪽에 있는, 이슬람, 회교도들이 세운, 그런 도시이죠. 무어인이라고도 하고요. 보아부딜은 뭐냐? 이게 사람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제네랄리페 궁, 이거는요, 그라나다에 있는, 이슬람 쪽의 왕궁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보아부딜은요, 1492년 이제 그라나다가 기독교 군대에게 함락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왕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겨도 왕이죠. 예. 다음에 발키스요. 발키스라고 하는 것은 시바의 여왕을 일컫는 이름이래요. 그것도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시바의 여왕을 발키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예. 그대가 남쪽 나라로부터 와서 내게 수수께끼를 내놓았을 때 나는 솔로몬이었다. 자, 여러분, 이 솔로몬 왕 유명하죠? 지금 이게 역사적인 것에서 지금 역사적인 것들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쵸? 연인들의, 역사적인 연인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다말이여, 나는 그대를 차지하지 못하여 죽어가던 그대의 오빠, 암논이었다. 다 역사적 인물들이죠? 그쵸? 이거 다 저기 성경의 사무엘 이런 데서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여러분 또 바세바가 나오는데, 바세바도 이것도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이죠. 궁전의 가장 높은 테라스까지 황금 비둘기를 쫓아갔다가 목욕 준비를 다 하고 다 벗은 몸으로 그너 내려오는 그대를 보았을 때 나는 나를 위하여 그대의 남편을 죽게 한 다윗이었다. 그죠? 다윗 왕이, 그렇죠? 이 목욕한 여성. 그래서 바세바를 보게 되고, 그쵸? 그리고 또 뭐, 다윗이 저거죠? 뭐지? 그, 뭐라 그럴까? 자신의 그 부하 장수의, 그쵸? 남편을 빼앗은 걸로 나오죠? 그쵸? 술람의 아가씨여, 그대를 위하여 나는 거의
종교적이라고까지 믿어질 만한 노래를 불렀다. 네, 그리고 또 포르나리아여, 포르나리아, 나는 그대의 품에 안겨 애욕에 절규하던 그 산에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다 이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그렇게 뭐라 그럴까? 네, 이 저기 도덕적인 사람들의 그죠 이야기는 아니죠. 이 다나, 다말, 발키스, 뭐 그죠? 오히려 슐레이카, 보아부딜, 뭐 발키스, 바세바, 이제 술, 뭐 이런 거, 술람의 아가씨, 포르나리아 이런 거 다 그거죠. 약간 뭐라 그럴까? 저기 욕망에 그 희생당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욕망에 이렇게 돼 그런 사람 빠진 사람들. 네, 광장으로 가는 길에서 그대가 만난 노예다. 나 그다고 빈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내가 그대의 뒤를 따르는 동안 그대는 시트론과 레몬과 오이와 여러 가지 향료들과 그다음에 온갖 만난 것들을 바구니에 가득 채워주었다. 여러분 굉장히 어떻습니까? 에로틱한 그런 광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있고 그대의 마음에 들게 된 내가 피곤하다고 하소연하자 그대는 나를 그대의 두 자매와 세 왕자 승려들 곁에서 하룻밤을 묵게 해주고자 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에로틱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네요. 리하여 우리는 제각기 자기의 내력을 말하고 번갈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하였던 것이다. 내가 이야기할 차례가 되자 나는 말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지금 이 조베이드에서 나온 이야기. 이거는요. 천일 야화. 아라비안 나이트죠. 거기에 한 에피소드라고 하네요. 굉장히 이국적인 그죠? 아랍의 에피소드네요. 조베이드여. 당신을 만나기 전 나의 생애에는 이렇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고 무슨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당신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 짐꾼은 과일을 마구 먹어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한 거고요. 그렇죠? 저기 어디지? 천일야화에. 네. 아리안이요. 나는 내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그대를 바쿠스에 넘기고 가는 길손 테세우스다. 또 여러분 또 이제 무슨 그거죠?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유대교를 비롯해서 뭐 좀 기독교적인 것도 나오고 어떤 온갖 종교적인 그러한 것들 어떤 사랑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요. 신화에서도 나오고요.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각종 신화들에서 나온 연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에 대해서 그쵸? 이야기 열정적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귀찮게 따라오는 그대를 한 번의 눈길로 지옥에 밀쳐버리는 오르페우스다. 이것도 그리스 신화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이제 지금 이게 지금 메리베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잠깐만 메리켈이었나?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은 멜리베가 노래를 했고요. 그래서 가장 이름 높은 연인들의 발라드라는 지금 이거를 쭉 읊었는데요. 아주 뭐라 그럴까? 이 열정적인 사랑을 한 그 주인공들에 대한 발라드를 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는, 모프수스가
노래했다. 이런 모프스스라고 하는 인물은요, 베르길리우스의 목가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발라드라는 걸 얘기했죠. 강물이 높아지기 시작하자 어떤 사람들은 산 위로 피난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생각했다. 진흙이 쌓이면 우리 밭이 기름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그렇죠? 어떤 농경 사회에서 어떤 이야기하는 범람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한 지금 그러한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멸이라고 생각했다. 왜냐면 비가 강물이 자꾸 비가 계속 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홍수가 지금 나죠.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죠? 강물이 범람하여 홍수가 된 거죠. 물 높이가 불었을 때도 아직 나무들이 보이는 곳이 있었다. 그쵸? 그 큰 나무들이 있는 좀 고지대인가 보죠? 다른 곳에는 집 지붕들이, 종탑들이, 담벼락들이, 그리고 더 먼 곳에는 언덕들이 보였다.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도 있었다. 지금 강물이 범람해서 다 잠겨버린 그런 광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가축들을 몰아올린 농부도 있었다. 그죠? 어린 아이들을 배에 태워 실어 간 사람들도 있었다. 폐물, 그다음에 식량, 서류 등속이며 물 위에 뜰 수 있는 것 중에 돈이 될 만한 것을 모두 실어간 사람들도 있었다. 하, 홍수의 중에 아비규환의 그죠? 사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물결에 휩쓸린 배를 타고 달아난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고장에서 눈을 떴다. 아메리카에서 눈을 뜬 사람들도 있었다. 아메리카까지. 예. 이거 신화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페루 해안에서 잠을 깼다. 잠에서 깨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즈만이 노래했다. 그쵸? 그래서 계속 지금 이, 노래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쵸? 찬가나 어떤 발라드다나 이런, 그쵸? 여기에는 그 끝 대목만을 소개하겠다. 다미에트. 여기 이집트의 도시입니다. 지중해 면한 나는 열병에 걸렸다. 싱가포르에서는 내 온몸에 흰빛과 보랏빛이 발진이 생기는 것을 보았다. 마젤란 군도에서는 이가 전부 빠져버렸다. 지금 그 질병, 그죠? 각종 질병을 앓았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쵸? 실제로 앙드레시대가 간 곳은 아니고요. 그냥 그냥 넣은 것들이죠. 그렇죠? 자신의 그 노마디즘이라고 그러죠. 자신의 유목민주의, 방랑벽 이런 것을 이제 대신 노래로 부르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서, 그죠? 구즈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죠?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구즈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요, 이국적인 것들 다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죠. 모프스스라든지 다 이제 이집트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멜리베 뭐 이런 다 그겁니다.
하나의 앙드레지드의 또 하나의 분신? 인격? 이런 걸로, 그쵸? 그래서 온갖 이국적인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국가에게 한쪽 발을 뜯어 먹혔다. 인도에서는 신체 쇠약증에 걸려 피부가 기막히게 녹색으로 변하면서 마치 투명하게 비치는 듯했다. 나의 눈은 감상적으로 따랗게 되었다. 이러면서, 그죠? 나는 또 계속 이어집니다. 찬란한 도시에 살고 있었다. 밤마다 거기에서는 모든 범죄가 저질러졌지만 항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여전히 갤리선들이 여러분 갤리선이라고 옛날에 그쵸 노예가 이렇게 졌던 이렇게 노를 졌던 그쵸 그런 배죠 떠 있는데 인원을 채울 수 없었다 그쵸 아마 노예를 채울 수 없었다는 얘기겠죠 노저울 사람들 날 아침 나는 그중 한 척에 올라타고 길을 떠났다 엄청난 모험심이죠 그죠 나의 터무니없는 뜻을 저버리지 않고 시장이 50명의 뱃사람들을 붙여 주어서 우리는 나흘 낮 사흘 밤을 항해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처 없이 여행하는 그러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국적인 것을 찾아 나서는 모험을 그죠? 그 나라에서 놀라운 힘을 소모했다. 노젓는 선원들이겠죠? 그 단조로운 피로가 그들의 왕성한 정력을 잠재워 놓았다. 그러니까 아마 조용해졌다 이런 얘기겠죠. 끝없이 물결 속에 노를 젓자니 지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더욱 아름다워졌고 몽상가들로 변했다. 자, 3일 밤낮으로 노를 적고서 그쵸? 감상적으로 변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몽상가들로 그쵸? 그래서 과거의 추억들은 망망대해로 흩어져 갔다. 그리하여 우리는 해질 무렵 곳곳에 운하가 누비듯 흐르는 어느 도시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거 운하가 누비듯 흐르는 곳은 베네치아 아닌가요? 베네치아 아니면은 저기 네덜란드 이런데 그쵸? 아 나와있구나 황금빛 혹은 잿빛의 도시 갈색이냐 또는 금빛이냐에 따라 사람들이 암스테르담 혹은 베네치아라고 부르는 도시였다. 그러니까 뭐 황금빛이면 이제 황금빛의 도시는 베네치아, 그렇죠? 아주 화려하고 그렇죠? 하지만 다소 좀 칙칙하지만 아주 아기자기한 곳은 이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겠죠? 이제 이거는 작가가 보니까 자신의 이 상념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여러분, 그런, 역마살이 도진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가보고 싶은 곳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상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자신이 해보고 싶은 사랑,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요 앞에 나와 있는 이런 거 보시면 연인들의 이 롱드 같은 거, 이 발라드 이거 보시면요. 이거 가장 이런 거. 이거 사실은 되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봤을 때 도덕적이지 않고 패덕주의거든. 패덕한 거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아주 비도덕적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뭡니까? 굉장히 그 본능에 충실했던 사람들의 그런 사랑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럴지든요. 이거 다른 사람들은 이거 다 비도덕적이고 부도덕적이고 이거 진짜 폐륜아들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이런 자유로운 사랑이라든지 이런 본능에 충실하고 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찬탄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나왔을 때 많은 그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다고 그러죠. 이렇게 비도덕적인 작품이 있나 이러면서, 그쵸? 뭐 여기서 보면 동성애를 찬양하는 듯한 것도 나오고요, 그쵸? 뭐 소년, 소녀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근데 이거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근데 난 항상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 어떤 것이 비도덕하다고 이렇게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잘 들여다보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한번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께서 또 나름의 해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자유니까요, 그렇죠? 네. 나는 이것을 비도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해서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충격에 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글을 봤을 때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4장에 드디어 4절로 넘어갑니다. 저녁에 피렌체와 피에솔레 여기다 다시 거기죠? 지금 이탈리아로 다시 넘어갔죠? 중간쯤인 피에솔레 언덕 기슭에 자리 잡은 정원에서 보카치오가 살아 던 시절 팡필과 피아메타가 노래하던 바로 그 정원에서, 그렇죠? 여러분 이게 보카치오라고 여러분 아주 유명하죠. 데카메론을 쓴 걸로 유명한데 르네상스 시기에, 그렇죠? 중세에서 르네상스 넘어가던 시기에 아주 굉장히 혁명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집이었죠. 이야기집인데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아주 진짜 그야말로 그 안에 보면은 굉장히 부도덕한 무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도승들이 무슨 뭐 바람 핀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아주 그렇죠. 색을 밝히는 수도승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이제 흑사병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존에 있던 그런 질서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쵸?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그런 정신적 해방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르네상스 정신이 들어가 있는, 그쵸? 그런 문학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데카메론에서 나오는 이제 주인공 이름들이죠. 팡필 뭐 이런 사람들이, 그쵸? 정원에서 아직 정원에서 이 정원은 너무 눈부시게 빛나던 낮이 저물어 아직 캄캄하지는 않은 밤에 시미안 티티르 메날크 나타나엘 엘렌 알시드 그 밖의 몇몇이 한데 모여 있었다. 여러분에서 뭐 메달크라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 다 저기 이국적인, 그렇죠? 그 회교도들, 뭐 이교도들 지금 다 모임이 나와 있는데 메달크는 이제 앙드레지드의 일종의 스승과 같은 인물이고, 그렇죠? 나타나엘은 우리 독자들을 비롯한, 그렇죠? 여러 가지지.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멋진 이야기를 해주는 하나의, 그렇죠? 그런 제자 같은 존재들, 와, 멋진 이야기를 들어주는 제자 같은, 형제 같은 존재가 이제, 동생 같은 존재가 우리 나타나엘, 뭐, 엘렌, 아이시드, 뭐, 이런 가지 몇몇이 있었다. 이것도 상상 속에서 지금, 그죠? 안드레지의 상사 속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죠? 몹시 더웠기 때문에, 테라스에서 다과로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오솔길로 내려갔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보카치오에 지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앞에 이 데카메론도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그죠? 예. 여러분 그 보카치오의 데카메론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기 번역이 잘 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최신판으로, 그죠? 잘 고르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음악도 그쯤 뒤 이제 우리는
푸른 떡갈나무 숲이 가지를 드리운 샘가의 풀밭 위에 누워 대낮의 피로를 느긋이 다스리며 쉴 수 있을 때를 기다리면서 월계 수며 떡갈나무 밑을 이리저리 거닐었다. 월계 수서 월계 수와 떡갈나무 밑을 거닐었다. 산책을 하는 거죠. 아주 아름다운 곳에서 저 무리로 왔다 갔다 했는데 모두들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나 귀에 들어오는 것은 두서 없는 말들 뿐이었다. 그래서 또 쾌락주의자인 또 엘리파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쾌락은 어느 것이나 다 좋은 것이니 그리고 맛볼 필요가 있어. 필요. 이건 쾌락주의자죠. 그래서 하고 엘리파스가 말했다. 근데 티불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티불이라는 사람은 모든 쾌락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선택이 필요할 걸세라고 하면서 하고 티불이 말했다. 근데 여러분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쾌락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쾌락이죠. 근데 여기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막 변태적인 쾌락 있잖아요. 막 자기 자신을 소모하는 중독적인 쾌락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건전한 쾌락들도 있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 이런 건 진짜 건전한 쾌락이잖아요.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서는 페드로와 바시르에게 테랑스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 가상의 인물들이죠. 그쵸? 나는 피부가 검고 완벽한 살집인 데다가 갓 성숙한 카빌 부족의 계집 아이를 사랑했지. 자신의 지금 그런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겠죠. 그 아이는 몹시 애 티가 나면서도 벌써부터 흠뻑 타락한 관능이 속에 난데없는 난데없는 심각함을 간직하고 있었지. 그 아이는 나에게 대낮의 권태이자 밤의 활락이었어.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떻습니까? 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만약에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작가가 했다 그러면은 진짜 난리 나겠다 겁니다 아마. 난리 SNS 난리 나고 막. 앙드레지드는 그래도 옛날에 이미 다 돌아가신 분이고 이제 그 노벨상 받은 사람으로 그죠? 완전히 뭐냐면 하나 이렇게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하지만요. 그쵸? 이거는요. 그런데 뭐 롤리타 컴플렉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어떤 이 자신의 어떤 그런 지금 사랑의 그런 어떤 그런 이야기 자신한테만 자신한테 그 중요한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의 케이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미안이 예. 힐라스에게 말했다. 그것은 자주 먹어달라고 졸라대는 작은 과일이었지. 과일이지. 어떤 그런 사랑의 쾌락을 그죠? 보통 이렇게 과일에 비교하는 것. 그죠? 그런 거는 굉장히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비유죠. 그쵸?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앙그레시드에 이게 나왔을 때 굉장히 그럴까 뭐라 그럴까 저게 그 문제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성적 고정관념 같은 거 다 지금 탈피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금기시하는 이 책을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러지 거북해야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쵸?
그랬던 것이다 라고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힐라스라고 하는 사람의 또 이야기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쭉 그러면 이제 욕망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자신의 이제 욕망에 대한 그 롱드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욕망에 대한 지금 쭉 그런 사례들을 쭉 지금 앙드레지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발라드 형식으로 또 그 다음에 노래 형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데카메론식으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식으로도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화체로도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딱 하고 이제 힐라스가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거기서부터 감각과 어떤 그런 욕망에 대한 그런 것을 쭉 정리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4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25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도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텍스트로 삼고 있는 책은 민음사의 김화영 선생님께서 지금 번역하신 판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